별장 구경 마칠 그쯤 갑작스레 떨어지는 빗방울에 산골짜기가 촉촉이 젖어듭니다. 비가 오니까 아주 신선하니 좋으네요. 아, 여기 비가 와도 좋고 겨울에 눈이 와도 좋고 비도 오르니까 네. 국수나 하죠. 국수요? 이거 날로도 그전에 피던 거야. 오. 이거 오. 나무를 피고 비 오는 날 국수 한 그릇이라 아, 꽤 운치 있겠는데요? 잘 피네. 오, 불이 꽤 큰데요. 아, 누가 보면 고기 꺼먹는 줄 알겠어요. 아, 아니, 아니, 불을 피야 돼. 알지. 적당히 숯을 달구고는 국수를 삶을 만반의 준비를 마칩니다. 와, 이 화력 봐, 이거. 와. 내 국수는 잘 끓였다, 이거. 아, 이거 완전 셰프인데요. 이거 다 먹겠는가? 아유,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걸? 못 먹지. 아버지, 이거 다 드세요? 평소 국수를 좋아하는 자연이는 종종 점심으로 국수를 즐기는데요. 찬물에다가... 아, 이거는 뭐... 네. 기똥차다, 기똥차. 그래서인지 국수 삶는 모습이 꽤 능숙하세요. 또 이맘땐 네. 국수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와! 아우, 기가 막혀. 아우! 진짜구나. 야, 끝내주네. 한번 맛볼란가? 한번 맛봐. 끝내줘. 야, 와, 아버지 빨리 먹겠다. 와,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 이게 제일 좋아. 와, 기가 막히다. 김치 국물에 면발 적시고 그 위에 열무김치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찬란한 자연에 둘러싸여 두 눈이 즐거웠다면 이젠 입이 호강할 차례입니다. 건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무, 네. 열무... 건배하세요. 와, 건배. 와. 야, 이 후루룩 하는 소리까지도 맛있게 들리네요. 맛있겠다. 국수 맛있지? 괜찮아지? 아버지, 가만있어. 이게 뭐야? 송어. 송어요? 아, 여기서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 키우는 거야. 간장에 길러다가 네. 아, 지난 날에 어머니한테 한 마리 키우는 거야. 아, 드시기도 하세요? 해달라 만나. 저는 친한가요? 아이고, 저 친하잖아요. 친해. 여기 집도 많네. 이게 좀 국수는 이게 삶는 게 중요하잖아요. 열무김치에다 딱 들어가니까 탱탱해져가지고 지금 이게 반찬이 필요 없어 이건. 잘 밑에 어항이 있으니 이런 맛에 사는데 이런 데가. 자연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소소한 행복을 맛보는데요. 하지만 처음 이곳을 찾았을 당시 여기에 그런 행복이 숨어 있을 거라곤 그도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플도면 땅을 사는데 뭐라 안 할 사람이 없거든. 그렇지. 누가 더 물어봐도 그냥 나보다 미친놈이지. 막말을 사기 당해하고 뭐 했다는 그런 소리하고 미쳤다고 미쳤다 이제 그런 소리고. 야 그거지 뭐 뭐 아침때면 땅을 사니까 이제 그런 소리 안 나올 수가 없지. 누구도 그 나올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도 볼 거 없는 걸 산 거야. 그래서 그건 나는 나대로 이제 생각이 있었거든. 이걸 사 이거 이걸 개간을 좀 하려고 그랬지. 사람들은 그를 무모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한 가지, 바로 무모함에는 용기와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옷가게를 하다가 네. 부도 맞고. 부도요? 왜요? 아니 뭐 그 당시에 뭐 장사도 안 되고 막 뭐 차업이 들어오고 예상가 뭐 이사가지고 장사 때려쳤잖아. 그냥 거지 된 거지. 엄마, 우리 동생,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다 뿔뿔이 헤어진 거야. 어. 그래서 대학은 서울로 상경이 간 거죠. 아, 아내분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님이 나가지고 우리 아들님을 처갓집 몇 개 놓고 밑바닥 그 당시에 이제 중앙시장 들어온 거야. 중앙시장? 서울. 왕십리. 아, 왕십리 중앙시장을 들어가셨어요? 할 것이 없잖아. 네. 그래서 우선 내 아까 하나 찾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근이 먹을 줄 몰랐어. 당근이라는 것을 몰라.
옛날 김치 담을 때만 당근 썼잖아. 먹을 쪽만은 팔리질 않아. 미약하게 나눠. 어. 그럼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아, 그 당시에는 막, 가게 아는 사람 좀 사가고, 모르는 사람 못 사가. 그러다 이제 방송 한번 때리니까. 방송이, 당근이 좋다고 나왔어요? 좋다 한번 나왔지. 그럼 장사가 잘 됐었겠네, 이제. 그때 잘 됐지. 그렇지, 많이 먹었지. 그러고 그 당근이. 네. 또 김밥용으로 많이 나갔어. 어. 김밥이 독점을. 이제 다른 게 좀 아까워. 무언에 양파밭을 내가 떴어. 오, 그럼 양파도 잘 팔렸겠네요. 그때 사기 당한 거 아니야? 한. 사기요? 1년, 한 1억 정도 투자를 했잖아. 그 당시에요. 1억이요. 그것만 잘 냈으면 대박을 난다고 그걸 했는데. 아이고야. 쫄딱 망하고 내가 이제 저 장사를 이제 슬슬 하다가 이제 좀 노름에 좀 하고 그 복구를 하려고. 아니 이거를 하셨단 말이야 이거를? 한 방에 보려고.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런 얘기 빼봐야죠. 사실 이거 해서 돈 번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뭐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그 당시에는 욕심만 안 부렸어도 또 보면은 욕심을 부르게 망했기 때문에 내가 강원도 또 들어왔는 것도 또 몰라. 그 생각은 안 빼나. 지금은 네. 이러고 사는 다 부러워해. 돈 있는 사람도 난 없어도 이런 좋은 자리를 나 혼자 살기엔 너무 아까워. 자네도 이제 젊었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네. 그럼 나랑 같이 이제 또 여러 또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기가 막힌 거야 진짜. 왜냐하면 생각이 있으면 한번 전화해. 예, 알겠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지난 날이지만 인생에 있어 불필요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자연이란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 여기 뭐 있어요? 아, 산나물 많아. 여기 있네. 여기 뭐 다 산나물이에요, 이게? 아, 이거 곤드레라는 거예요. 깻잎인가? 아이고. 곤드레요? 역시 발길 두는 곳마다 자연이 준 선물로 가득합니다. 잎을 따서. 곤드레 나물은 향이 독특한 강원도의 유명한 나물이죠. 이건 떡취. 떡취. 아, 색깔이 다르네. 취 종류가 여러 종류야. 근데 이게 이거 취나물 이거. 취. 다 참치. 참치? 이거. 참치. 참치. 참치가 아니라 참치. 저 곰치 하죠. 큰 거. 큰 거요? 어, 어디. 곰치 안 봤어? 모르잖아, 이거. 큰 거. 곰치. 아, 이거 곰치야. 진짜 이거. 큰 게. 아, 이게 맛있는 거야. 이건 뭐 우산이네, 우산. 우산 이게. 야. 아, 이거 진짜 이 곰치가 너무 좋아, 우산. 아, 이거 뭐 자연 그대로 좀 뜯어서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나물 그냥 묻혀 먹는 거야. 그냥 풀인 줄 알지, 이거. 아유, 뭐.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그래서 이제 살라고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알게 되겠더라고. 우리 집은 없는 것이 없어. 그러네요. 부럽지? 부럽죠. 집에서 나무를 캐곤 좀 더 깊숙한 산으로 향합니다. 아우, 길도 없는 데 가세요, 이렇게? 아, 여긴 길이 없어. 자연이 그대 숲속에서 사는 거야. 아유. 얼마나 걸었을까요? 아, 이런 거 좀 큰 거야. 아, 이건, 야, 잘 자랐다. 당귀네요. 매일같이 산을 찾다 보니 우거진 숲풀 속에서도 금세 약초를 찾아냅니다. 이제 크게 시작하는 거야. 뿌리도 깊다. 뿌리를 계속 쳐가지고 차로 끓여먹는 거야, 차로. 산후뱅 같은데. 여자들이 좋아. 오우, 향이, 와. 오, 마. 아, 자연 그대로 나오는 거라니까, 이거. 당귀를 캔 후 조금 자리를 옮겨보는데요. 아, 커.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더덕이야. 와, 이거 뿌리가 세 개예요. 어, 이거 되게 세 뿌리가 있지? 아, 이거 이파리 봐. 오, 와. 이거 산더덕이야. 산더덕. 냄새 맡아봐. 하, 향 좋다. 자연. 아, 여기 또 있네. 어디. 야. 야, 잘 터지신다. 야, 내가 뭐 자네 주잖아. 자네 근데. 더덕은 있는 데가 있는 거야. 아니, 땅이 좋으니까 금방 나오네. 어, 이거 봐. 야, 이거다. 냄새 맡아봐.
현명하잖아. 이런 맛에 산에 사는 게 이 맛이잖아. 당귀에 더덕 그리고 아 이거 자연산 오가피야 이거. 이거 오가피라는 거야. 아니? 여기는 약초 한 번만 캐러 다니면은 시간 간 줄 몰라.